왔다 왔어 진행자 왔다. 오늘은 강원도 철원군 동서읍 장흥산리에 있는 직탕폭포를 보겠습니다. 한탄과 상류의 기암절벽과 일지한 기암으로 이루어진 폭포입니다. 웅장함과 기묘한 아름다움에서 뛰어난 38경에 속합니다. 규모로는 폭이 80m, 높이가 3m, 일명 한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합니다. 30여 종의 물고기가 여기에 서식하여 강토공들이 자주 찾는 한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바로 직탕폭포를 가보겠습니다. 빠밤! 물이 쏟아집니다. 엄청납니다. 폭포 소리 보세요. 야, 물의 양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이야, 나이아가라 폭포 이야기하니까 행사 뜰 때 가끔 생각나는 것이 연세도 기준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지.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폭포의 이름은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손을 부딪히면서 대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 바로 그 폭포가 직한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한국에 이렇게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기가 댐이 아니고 폭포의 연결석으로 이루어진 땅바닥에서 수만 년 동안 행진된 이 절벽과 기암계석입니다. 저쪽에 강태공도 보입니다. 강태공이 입지를 안할 수가 없죠. 예, 여기에는 30여 종의 물고기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맛을 보러 저 강태공이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에 직탕폭포 지금 저게 일자형으로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실은 댐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지만 댐이 아닙니다. 여기는 폭포입니다. 저게 그냥 기암계석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만 년에 행성된 강바닥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폭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 직탕폭포와 고속정까지는 한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속정에 가면은 국민유람시 그쪽에도 엄청나게 기암계석들이 많이 있죠. 배들 타고 유람을 할 수도 있고 트레킹 코스로도 유명합니다. 끝까지 직탕폭포 고맙습니다.